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리더를 잘할 것 같은 멤버. 저는 은근히 승관이가 잘할 것 같아요. 뭔가 나 얘기할 것 같았어. 뭐라고요, 승관 씨? 날 얘기할 것 같았어요. 디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디노가 약간 동생들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을까. 막내 디노, 세븐틴에서 제일 철딱선이 없는 형은? 쿱스. 쿱스. 예스. 쿱스. 예스. 쿱스. 아,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네요. 네. 네. 자, 막내 디노, 세븐틴에서 제일 철딱선이 없는 형은? 예, 네. 쿱스. 네. 그래서 쿱스. 왜요? 아, 사실 쿱스 형이 리더잖아요. 네. 그 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때는 진짜 듬직하고 멋있어요. 네. 근데 그 외로 이제 저희 사적으로 만나서 장난치거나 얘기할 때는 진짜 저랑 동갑인 것처럼 공감대도 형성이 잘 되고 공감대 밝고 약간 귀엽고 이래요. 좋은 형이네. 네, 진짜 좋은 형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해명 안 했으면은 예. 이상할 뻔했다. 예. 약간 이상할 뻔했어. 네. 약간 자극적인. 약간 자극적인. 다시 시작해. 여기 노래 따라할 필요 없어. 노래 해주지 마. 근데 나는 스나이퍼. 개그에서 딱 기다려서 얘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잖아 보통. 얘는 정식으로 다 말해. 야 잠깐만, 너 스나이퍼 총 이름 뭐야? 정식으로 다 말해. 스나이퍼 총 이름? 제일 대중적인 거. 제일 인기 있는 거. 제로37. 너 진짜 제로지 않아? 제로. 제로야? 제로37. 야 어? 쿱스형이 좋아, 우주 형이 좋아. 나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말해봐. 저요. 오, 이쪽으로 가겠어. 이런 수가 이쪽으로 할게다. 오케이. 어땠어? 무서웠지? 아니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조명이만 이렇게 되니까 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정리가 가신다고 했는데 탁 떨어지는데 공포 특집인가? 아, 가방을 어떻게 올려줄 생각을 했어? 이거를 완벽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아, 원래 있던 자리에 놔야지. 어, 근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아니 만졌는데 촉감이 진짜 이게 마네킹이면 딱딱하잖아. 근데 그냥 물컹물컹하지. 물컹 이상하다. 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안 됩니다. 아니 네. 그냥 저 한번.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은 누굴 보는 게 좋을까? 아,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 위대한 마술사. 오케이.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라 위대한 마술사인데? 위대한 마술사 이찬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심사위원분 쿱스님의 콕이름을 살짝 코기름 넣어야지. 코기름 살짝 마술에서 코코코 코기름 넣고 잠깐만요. 네, 받자 받자. 생일선물 뭐 갖고 싶어요? 생일선물이요? 저 뭐든 뭐 3, 2, 1, 0, 땡 끝. 네, 전 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뭐 연습 하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어제 내 거 타야 되거든요. 지금 고이 세븐틴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걸 신고 제가 고이 세븐틴에 자랑을 할게요. 막내 디노가 누구한테까지 반말을 하는지. 아~ 막내 디노가 반말은 다 하잖아요. 뭐. 네, 이제 형들이 다 받아줘서 다 하는 것 같고. 아, 몇 명 안 하는 애들 있잖아. 제일 먼저 반말이 트인 사람이 있긴 하죠. 누구예요? 승관이. 아예 트였네. 반말이 아니라. 저요? 못한 사람은 없는 거 같아. 에스쿱스 그럼 오늘부로 반말해요 그냥. 가끔씩 반말 쓰는데. 아 형, 야 지금 아 형 잘 때 써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아 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고 있어요. 잘 자라고. 승자 형. 세븐틴 화이팅! 자 세븐틴한테 디테일 맞춰서 화이팅! 화이팅! 보여주자고. 네. 화이팅! 디테일 디테일 우리 맞추는 거. 디노 화이팅! 오케이! 보여줍시다 우리! 화이팅! 디노 에스쿱스! 네, 나와요! 저희 디노가 부를 겁니다! 그래 그래! 디노 형 오셨는데? 너가 할까? 자 뮤직! 안 주나요? 애경! 애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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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잭슨 버전! 첫째 돼지가 치우지는데 너가 나 집으로 차곡차곡 치우지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는 날 갔지 두 번째 시즌이다 틀려버렸대요. 제가 데뷔 초때 그랬잖아요. 근데 막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데뷔 초 일단
우리 급수야. 그동안 다섯 단에 있던 리더 역할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뭐 정말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있겠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요즘 너부터 형한테 고맙다는 생각 진짜 많아요. 진짜로 진짜 형한테 더 전보다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서. 아이 진심이에요.